이동형 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형입니다. 국내 배달 앱 서비스 1위 배달의 민족이 독일 기업에 인수됩니다. 배달의 민족이 아닌 게르만 민족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대표님만의 그런 경영의 그런 능력이나 이런 부분을 드리블 히어로에서 많이 인정을 해줘서 저희가 아시아로 진출을 할 때 저희가 가지고 있는 강점들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저희가 아시아 11개국 이상으로 저희가 또 운영을 할 수 있고. 그런데 이 기업은 이미 배달업계 2위인 요기요와 3위 배달통을 모두 운영 중이라 독과점 논란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 독점 장악 반대 논평을 낸 전국 가맹점주협의회 의장을 잠시 후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자유한국당의 공수처법 선거법 날치기 저지 규탄 대회가 열렸습니다. 수백 명의 한국당 지지자들은 국회 본청 안으로 들어가겠다며 난입을 시도했고 이 과정에서 경찰과의 충돌도 빚어졌는데요. 이 현장에 있었던 박정호 기자와 2부에서 만나보겠습니다. 여태까지는 법 자체가 근본적 국회법에서 국회의원들이 모두 겸직 가능하고 국회의원직 말고도 그리고 일부 제한적으로 겸직 불가하다 이렇게 돼 있었는데 새로 이제 2월 14일자로 발효가 된 새로운 국회법에서는 원칙적으로 겸직이 불가능하다. 국회법으로 겸직이 금지된 것은 2014년의 일입니다. 국회 법사위원장이 이 법 시행 이후에도 모 건설사 법률 고문 급여를 받았다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단독 취재한 김환 기자 이야기 3부에서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 국정 지지도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를 앞섰다고 하는데요. 4부 민심은 숫자다 코너에서 여론조사 결과 분석해드립니다. 12월 16일 월요일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합니다. 국내 배달 서비스 업계 1위인 배달의 민족이 독일 기업과 합병을 했습니다. 이 독일 기업은 국내 배달 어플 2위인 요기요와 3위 배달통의 운영사이기도 하죠. 인수 금액이 무려 4조 8천억 원으로 국내 인터넷 기업 인수 합병 금액으로는 사상 최대입니다. 이번 매각으로 국내 배달앱 시장은 독일 기업이 장악한 형국이 됐고 시장 점유율도 90% 이상으로 확대되면서 독과점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전국 가맹점주협의회 이재강 공동의장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나눠봅니다. 의장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재강입니다. 네, 의장님 파리바게트를 14년째 운영 중이시라 들었는데요. 네. 그 빵이나 케이크도 배달을 많이 시킵니까? 네, 저희들도 처음에는 요기요만 이제 하다가. 예. 올해 초에 이제 저기 배달의 민족을 같이 하고 있는데. 예. 케이크 같은 거 처음에는 케이크과 선물류를 위주로 했었는데. 예. 빵끝이 많이 확대돼가지고. 예. 콜들이 좀 많은 편입니다. 예. 예. 근데 저희들보다는 일반 치킨이라든지 어떤 떡볶이라든지 이런 일반 자영업자들이 훨씬 많은 비중을 가지고 이제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음식점이라든지 하여튼 요즘에는 거의 다 배달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배달 없이는 이게 이제 돌아갈 수 없다. 예. 시장이 돌아가지 못합니다. 예. 만약에 그 배달 앱이 없다면 시장 자체가 안 돌아갈 정도다. 네네. 예. 자, 딜리버리 히어로라고 하는 독일 기업이 이번에 요기요 배달통 인수한 회사인데 어떤 회사입니까? 앞에서 저기 그 사회자님이 저 그 요기요와 배달통 이렇게 설명하셨는데 두 개 2위 3위 업체를 하고 있다 그랬는데 그거 말고도 예. 푸드플라이라는 그 배달 앱과 또 셰플리라는 그 또 소규모의 그 배달 그것도 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실제 여기에 이제 1위 그 배달의 민족까지 합하게 되면은 마켓 셰어가 95% 이상 가는 거대 국영 기업이 되기 때문에 사실 100%라고 봐야 되거든요. 예. 95% 이상이다. 그러면은 우리 가맹점주 그러니까 소상공인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어디에 있을까요?
일단은 뭐 저희들이 그 하는 건 지금까지도 저희들이 배달 수수료와 그 광고 마케팅에 대한 그 폐해를 많이 입었거든요. 예. 그래서 제일 걱정하는 건 이제 한 회사가 이래 그 여러 개의 저기 브랜드를 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면은 가격을 자기들 마음대로 결정할 거다. 그래서 가격에 대한 거기에 대해서 제일 염려를 하는 거죠. 그 가격이란 것은 배달 수수료 말씀하시는 겁니까? 배달 수수료도 그렇고 이제 그 광고비도 그렇고. 광고비도 그렇고. 일단 그럼 네. 배달 수수료 먼저 봅시다. 이게 네. 한 건당 결제할 때마다 그 금액의 몇 퍼센트를 갖고 가는 그런 시스템입니까? 네, 그게 좀 복잡한데요. 예. 그 배달의 민족도 다르고 요기요도 다르고 각각 다른데 예. 수수료라는 게 이제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수수료는 그 배달 대행을 이용했는 수수료가 있고 예. 고객이 내는 배달비도 별도로 있고 예. 그리고 또 보면 우리가 카드 같은 걸 결제를 하지 않습니까? 예. 카드 수수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진다고 보면 되고요. 예. 그 여기서 이제 우리가 다루고 싶은 거는 수수료가 이제 뭐 0%에서 뭐 16% 뭐 정도 이래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돼 있는데 요 0%에 16%도 그 배달의 민족은 0%라고 이야기를 하고 실제로 오픈 리스트를 쓰게 되면은 6.6%를 부과하는 그런 방식이거든요. 예. 그리고 뭐 여기요는 16%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제 16% 하는데 사실 16%라는 게 굉장히 저기 자영업자들 그 시장에서 16%라는 거는 어마어마한 그 수탈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겠죠. 저희들이 예를 들어가 빵 같은 거는 평균 마진이 30% 정도밖에 안 되는데 예. 거기에 그 남는 거 이제 폐기 처분하는 것까지 이름까지 감안한다 그러면 27, 8% 정도 되는데 예. 거기에서 배달을 하면 했다 그래가지고 뭐 예를 들면 16%를 떼가든지 뭐 한 10%를 떼간다 그러면은 절반을 갖고 가는 거네요. 네, 절반 가까이를 떼가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된다. 그렇게 예, 네. 그 이 배달앱에서 절반 가까이 수수료를 가져감에도 불구하고 배달앱을 놓지 못하는 이유는 역시 소비자들이 많이 찾기 때문입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요즘 전부 다 모바일 기반으로 해가지고 젊은 세대들이 주문 그 편리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 정보 예. 취득도 용이하고 예. 그리고 굳이 뭐 내가 그 가서 고객 저기 뭐 점원들하고 이래 같이 주문하는데 어려움 없이 그냥 내가 읽어보고 선택해서 예. 결정하는 그런 자기 주도 방식의 결정이 쉽기 때문에 예. 아무래도 이게 확산이 많이 되고 그리고 그동안은 이제 배달의 민족이나 요기요나 배달통이 전부 다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가지고 과도하게 소비자들한테는 혜택을 많이 줬습니다. 예. 뭐 예를 들어 수요일은 배달의 민족이 5천 원씩 할인하는 쿠폰을 날리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하면은 그걸 받아가지고 많이 사용하게 하는 거죠. 그 나이 드신 분들은 아직까지는 좀 친숙하지 않지만 젊은 분들은 그런 게 오면 바로 그걸 가지고 이용을 하시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시장 확장이 굉장히 많이 됐고 그 배달을 하지 않으면은 사실은 이게 그 이제 힘들다. 그리고 과거에는 자체 라이더를 고용해 가지고 자체 배달을 하든지 뭐 보통 부부가 하면은 뭐 그 부인은 안에서 저기 요리를 하고 남편은 배달을 하고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 예. 요즘은 이제 그런 배달 오더 같은 것들이 추가로 많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예.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배달 앱을 또 이용하게 되죠. 그리고 그 배달 앱을 하게 되면은 종속적으로 해가지고 몇 콜 이상 이용을 안 하면 또 서비스를 안 해버립니다. 아 그런 게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자체적으로 고용해 있던 라이더들도 줄이게 되는 거죠. 아, 뭐 울며 겨자 먹기로 쓰고 있다 이렇게도 보여지는데 그 수수료는 네. 이해가 됐습니다. 어때 수수료가 부과되는지 광고비는 네네. 또 어떤 얘기입니까? 광고비는 이제 과거에 작년에 우리 국회에서 토론을 한 적이 있는데 예. 그때 광고비 문제됐던 거는 이제 슈퍼리스트라 그래가지고 예. 슈퍼리스트를 입찰 방식으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이제 대치일동이다. 예. 그러면 대치일동에 대한 입찰을 하는 거죠. 이제 사장님. 뭐 빵집 사장님, 피자집 사장님들이 전부 다 해가지고 하는데 입찰 가격을 적어내는 거예요. 예. 나는 100만 원, 나는 90만 원, 예. 뭐 200만 원 적으면 200만 원이 이제 1순위로 되는 거죠. 세 개를 뽑아가지고 이제. 그래서 제일 좋은 위치에다가 이렇게 보이게 한다 이런 말입니까? 그렇죠. 제일 위에 보이게 하는 거죠. 장단에. 그런데 그게 이제 우리가 폐해가 많다고 하니까 이제 거기서 바꾼 게 이제 그 8만 8천 원에 내면은 그, 한 깃발을 꼽는 거로 해가지고. 예. 깃발 하나에 8만 8천 원입니다. 부가시 포함해가지고. 예. 이거를 무제한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배달하는 사람이 10개 신청하면 88만 원이지 않습니까? 예, 예. 100개를 하면은, 그, 880만 원이고. 예, 예.
그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그만큼 노출 빈도가 많아지면은 이제 그거 하도록 돼 있는데 그 저희들이 처음에 그 대안을 낼 때도 세 개까지만 꼽을 수 있도록 하자. 한 점포가 그 세 개까지만 하게 하면은 그래도 공평한 기회를 이용해서 배달 앱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 혜택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 식으로 했는데 그런 지금 문제들이 이제 그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럼 그렇게 해서 조금 여유가 있는 자영업자들은 깃발을 많이 꽂아버리면 나머지 돈이 없는 분들은 또 희생이 된다 이 말씀이죠.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청취자분들 중에서 이런 의견을 주셨네요. 가맹점 협의회에서 배달앱 따로 만들어서 수수료 적게 하고 공유해 주시면 어떨까요? 라는 의견 주셨는데. 뭐 그런 것들도 이제 저희들도 이제 지금 단계에서는 이제 한번 논의해 봐야 될 시점이 왔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기, 저희들이 오늘 그 논평을 냈었는데, 예,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한 그 별도의 배달 앱 플랫폼을 저희들도 같이 이제 그 논의를 해야 되지 않느냐. 뭐 그런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재 뭐 제로페이라든지 이런 플랫폼들이 아직도 활성화 안 됐습니다. 예. 그런 활성화 된다 그러면은 거기에 자연스럽게 모바일 기반이기 때문에 배달앱이 접속이 된다 그러면은 기존의 라이더들과 개별 계약을 그 맺어가지고 이제 같이 할 수가 있죠. 예. 어쨌든 지금 이렇게 거대 공정기업이 됨으로써 시간이 조금 지나면은 아마 이 배달 수수료 같은 것을 인상할 것이다 이런 우려를 지금 하고 계신 거죠. 당연하죠. 그게 처음에는 소비자들이 피부로 못 느끼겠지만 그 자영업자들이 계속 수수료를 인상하고 하면은 한계까지는 그 물건값을 안 올리지만 어느 순간에 음식값을 올리게 된다고 저는 그것이 반드시 필연적이라고 보거든요. 아, 결국은 소비자한테 그게 독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이네요. 그렇죠. 예. 처음에는 그 한계상 올 때까지는 일정 부분 그 자영업자들이 감내를 하더라도 한계상 오면은 결국에는 그게 물건값으로 증가가 된다. 저는 그래 보고 그래가지고 이 공정한 수수료도 공정하게 어떤 그 상한선을 두는 그런 것들을 공정 그 수수료에 대한 것들도 좀 논의를 하고 공정위가 지금 기업 결합 심사를 해가지고 뭐 허용하니 많이 이런 기사들이 많이 뜨고 있는데 제가 봐서는 그 이전에 승결 과제가 공정한 수수료 체계 그리고 그 광고 그 마케팅의 방식 같은 거를 합리적인 걸 도출을 한 다음에 승인을 하든지 반대를 하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거 수수료 문제는 사실 어제 오늘 일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여러 번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문제 제기를 많이 했었는데 이게 이제 그 우리가 카드 수수료를 한 10년 가까이 투쟁을 했었습니다. 카드 수수료 할 때 보면은 저희들이 늘 이야기했던 게 정의롭지 못하다고 이야기했던 게 그 영세한 자영업자들한테 수수료를 많이 받아가지고 그 수수료를 받은 거를 카드사들이 이마트라든지 대형 할인 매장이라든지 백화점 그 자동차 그 할부하는데 이런 데 혜택을 줬거든요. 지금 마찬가지로 요기요나 배민이나 이런 데서 하고 있는 그런 방식들이 영세한 저 자영업자들한테 돈을 광고료를 받거나 수수료를 높게 받아가지고 프랜차이즈 대형 프랜차이즈 사게 주다 보니까 같이 모일 수 있는 의견을 모을 수 있는 게 좀 약해졌어요. 그래서 제가 봐서는 그동안은 이야기를 하더라도 서로 각각 다른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이랬는데 이제는 어차피 하나의 그 지금 100%에 가까운 거대 공룡기업이 출연한 거 아닙니까? 이 시장에. 그러다 보면 이제 같이 공론화할 수 있는 적기가 왔다. 그래가지고 지금 아니면은 이거는 영원히 또 기회를 놓칠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점주들 입장에서 가장 고민되는 것은 역시 수수료 문제이겠네요. 광고는 그 다음 문제인 것이고. 그렇죠. 네네. 알겠습니다. 일단 그 만약에 인수합병 결정이 나더라도 소상공인들과 함께 이 문제를 논의하는 그런 장이 조금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 공정거래위원회가 어떤 그 자체적으로 뭐 기업 결합 심사하는 그게 있겠지만 그 이전에 그 자영업자들의 어려운 현실을 먼저 직시를 좀 해가지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뭐 배달 앱을 쓰긴 하는데 언제 한번 그 배달하시는 분이 오셔서는 그냥 전화해 주시면은 더 많은 서비스 드립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아마 수수료 때문에 그런 것 같네요. 수수료가 이제
카드도 저희들이 이제 뭐 영세 상인들은 0.8%까지 그 인하했지 않습니까? 이 정부에서 제일 크게 봤던 게 이제 그 자영업자들의 대책이 카드 수수료 인하였는데 예. 이게 우리 가게에 와서 긁으면은 여기 0.8%인데 예. 그 배달앱을 통하면은 카드 수수료 결제 수수료가 뭐 3.6%에서 3.9%까지 그런 것도 있군요. 예. 네네. 그러면 그 예상치 않게 또 많은 비용이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도 좀 같이 논의를 예, 예. 해야 되고. 예, 오늘 정말 많습니다. 예, 오늘 몰랐던 점 많이 알았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전국 가맹점주협의회 이재강 공동부장이었습니다. 1부 순서 마치고요. 2부 정치 TMI 코너로 돌아옵니다. 딱딱하고 지루한 뉴스가 소설보다 흥미진진해지는 새로운 경험. 놀라셨죠? 이것이 바로 이동진의 뉴스 정면 승부! 굳이 몰라도 되는 정보들 디테일은 빼고 양으로 승부하는 정치 TMI 코너입니다. 오마이뉴스 박정욱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국회 본회의 열렸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아, 오늘도 안 열렸습니다. 이 문희상 의장이 오후에 입장문을 내서요. 오늘 본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서 개의하지 않겠다라고 못을 박았어요. 문희상 의장 오늘 연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었습니까? 예, 근데 오늘 오전 11시에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이 잡혀 있었습니다. 예. 근데 심재철 원내대표가 안 왔어요. 그래서 일정 논의가 안 됐고 뭐 다른 원내대표들 오신환 원내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가 그냥 좀 기다리다가 나왔는데 이 의사일정이 합의가 안 되니까요. 여야 의사일정이. 그래서 오늘 본회의는 열지 않겠다. 이게 문희상 의장의 입장입니다. 내일 열립니까? 내일 열릴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문희상 의장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여야 정치권은 조속한 시일 내에 선거법 등 신속처리 안건에 대해 패스트트랙 법안이죠. 합의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합의가 안 되면 열리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저희가 예상해 볼 수가 있죠. 네. 4 플러스 1 협의체가 어떻게 아직도 합의가 안 된 거죠. 선거 제도에 대해서. 네, 그렇습니다. 특히 원래는 뭐 하루에 한 번씩 실무협의나 원내대표들이 만난다라고 일정 공지가 기자들한테 오는데요. 그것도 없었어요. 그것도. 그러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물밑에서 아니면은 다른 곳에서 모여서 논의는 하고 있을 텐데 공개가 안 됐다. 이건 조금 민주당과 특히 정의당 두 정당 간의 차이가 계속 이어지고 예.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는 250대 50 정도로 합의가 된 것 같은데 네. 문제는 이제 연동형 캡 그리고 석패율 제도. 그렇습니다. 연동형 캡도 정의당에서 받아들일 수 있다 이런 뉘앙스로 나왔는데 문제는 그럼 석패율 제도입니까? 예, 오늘 아침부터 석패율 제도에 대한 민주당과 정의당의 좀 공방 이런 게 좀 있었는데요. 예. 먼저요 이해찬 대표가 석패율 제도 이게 좀 문제가 있다. 예. 왜 그러냐면 석패율 제도는 원래 지역 구도를 완화하기 위해서 어려운 지역에서 정치하시는 분들이 투쟁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다. 원래 그렇게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영남 지역에서는 민주당 후보들, 예. 호남 지역에서는 한국당 후보들이 예. 좀 이익을 얻을 수 있게 당선될 예. 수 있게 이렇게 예. 지역주의를 완화하는 그런 제도였는데요. 예. 이게 좀 중진들 재보선용으로 악용되는 게 아니냐. 의미가 퇴색된 그런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저희 당으로선 중진들의 재선 보장용으로 하는 석패율 제도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이해찬 대표가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개혁을 하는 것이지 개혁을 하려는 게 아니다. 오히려 석패율 제도 관련해 개혁되는 것은 결코 수용하지 않겠다라고 강조했고요. 이에 대해서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일각에서 최근 석패율제 도입을 두고 심상정 영구 당선 보장용이란 말이 돌고 있다면서 이것은 저와 정의당에 대한 모욕이다라고 예. 주장을 했습니다. 이어서 어떤 경우에도 석패율제를 통해 구제될 생각이 전혀 없고 당당히 지역구민의 선택으로 승부하겠다라고 강조했고요. 이와 함께 심 대표는 정의당은 중진 구제용 석패율제를 요구한 적이 없고 정의당의 3선 이상 중진은 저밖에 없다면서 석패율제가 중진 구제용이 될까 봐 걱정하신다면 중진에게 석패율제가 적용되지 않도록 선거법에 명문화할 것을 제안한다. 이렇게도 얘기했습니다. 어렵네요. 또 어렵습니다. 민주당 입장으로서는 이게 50% 연동형으로 하게 되면은 지역구에서 많이 득표하면은 비례대표의 국회의원을 거의 못 배출할 수 있잖아요. 뭐 지금 만약에 그 50석에 다 연동률 50% 적용한다고 치면요. 한 3석, 4석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제1정당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그러면 누가
네. 민주당에 비례를 하려고 오겠느냐 뭐 이런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일각에서는 그럼 민주당에 안 가고 차라리 정의당 쪽으로 가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전문가 집단이나 뭐 여성이나 사회적 약자들이 예. 민주당으로 안 오고 다른 당으로 갈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협의가 될지 좀 보고요. 자유한국당은 오늘도 규탄 대회를 열었는데 일부 지지자들이 국회 본청에 난입을 시도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당이 오늘 11시에 국회 본청 앞에서 계단에서 규탄대회, 그러니까 민주당의 이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이걸 규탄하는 규탄대회 열었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도 규탄했고요. 여기에 뭐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거든요. 예. 뭐 한 손에 태극기도, 한 손에 뭐 성조기, 이스라엘기도 막 가끔씩 보이기도 했었는데, 이렇게 들고 본회의장 그 본청 앞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계속해서 국회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앞에 경비를 하고 있던 경찰들과 몸싸움을 좀 벌이고 실랑이를 벌이는 모습을 저희가 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특히 정의당과 뭐 이 민주평화당, 다른 정당 텐트가 있습니다. 국회 본청 앞에 농성하는 그런 텐트가 있는데 거기 와서도 행패를 부렸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어요. 뭐 뺨을 맞은 네. 직원들도 있다 이런 얘기도 들리던데. 뭐 정의당 그 대변인이 브리핑한 바로는 뭐 뺨을 때리고 침을 뱉고 머리채를 잡고 이렇게 행패를 부렸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예. 그리고 알겠습니다. 뭐 민주당 중진 뭐 서른 최고위원이나 홍영표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이게 국회 본회의장에서 나가려고 하면 차가 와야 되잖아요. 국회의원들 차는 차가 와야 되는데 차가 국회 본청 앞까지 못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걸어서 국회의원회관으로 이동하는데 뭐 실랑이가 벌어져가지고 안경이 떨어졌다 이런 서른 최고위원의 말도 있었고요. 홍영표 전 원내대표도 경찰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이동하는 모습 볼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그 자유한국당 지지자들이 요구하는 것은 패스트트랙에 올라와 있는 선거제도라든가 공수처 반대를 요구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악법이다라고 요구하고 있고요. 그리고 본관이나 뭐 이 후문 그쪽에 계속 사람들이 모여서 집회를 벌였는데 시위를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 뭐 비판하는 그런 구호도 외치고 예. 거의 뭐 국회가 태극기와 성조기 이런 걸 뒤덮였고 제가 국회 출입 기자를 오래 해봤지만 이렇게 난장판이 된 국회는 제가 못 봤습니다. 뭐 태극기는 뭐 당연한 거고 성조기는 한미 어떤 동맹을 생각해서 든다 치고 네. 이스라엘기는 왜 드는 겁니까? 아마 그 종교적인 그런 이유가 있는 걸로 좀 생각이 되는데요. 종교적인 거요? 네네. 기독교가 유대교?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에서 출발했고 네, 더 이상 말을 참 이을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부터 21대 총선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는데 참 갑갑하네요.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는데 아직도 선거 제도를 확정을 못했으니까 준비하고 그러니까, 있는 후보들은 네. 뭐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러니까 이게 내일 그 예비후보로 등록하면 앞으로 뭔가 일정 부분 활동을 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거사무 설치하고 선거운동용 명함을 배부하고 어깨띠 또는 뭐 표지물 착용. 본인이 직접 통화로 지지 호소할 수 있고 선관위가 공고한 뭐 수량 범위 내에서 한 종류의 홍보물을 또 발송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다 준비했는데 내가 나가려는 지역구가 사라졌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못 나가죠. 그렇겠죠. 다 무위가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혼란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 선관위 입장에서는 우선 이 예비후보 등록을 받고 예. 나중에 그 조정하겠다 뭐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내일 뭐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요. 두고 보죠. 자, 조국 전 장관이 검찰 소환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 유재수 전 부산시장 감찰 무마 의혹 건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9시 반쯤 송파구 문정동 서울 동부지검에 승용차를 타고 출석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 검찰 조사 받는 게 그러니까 지난 11일이죠. 서울중앙지검에서 사모펀드와 자녀 입시 비리 의혹 등과 관련해서 조사받은 다음에 닷새 만에 조사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 전 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이게 박형철 전 비서관과 이 백원우 전 비서관의 증언이 있었습니다. 검찰 조사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조국 전 장관, 그러니까 민정수석 시절에 있었던 그 유재수 전 경제부시장 그 무마권인데요. 예. 감찰 무마권인데 박형철 전 비서관과 백원우 전 비서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게 조국 전 장관, 그러니까 조국 당시 수석의 지시였다 무마한 게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박형철 전 비서관 같은 경우는 조국 전 장관이 어디서 뭐 연락을 받은 것 같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조국 전 장관이 여기서 어떤 진술할까 여기에 관심이 좀 모아집니다. 예. 사실 정경심 교수 그 관련된 의혹 같은 경우는 재판에 가서
거기서 진실을 따져보겠다라고 얘기했어요. 왜냐? 정경심 교수도 모든 의혹을 부인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재판 가서 따져볼 수 있는 그런 뭐 유리한 면이 있는데 이 경우 같은 경우는 자신과 같이 근무했던 또 3인 회의에서 같이 논의했던 이 백원우 전 비서관과 박형철 전 비서관이 모두 자신을 지목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적극적으로 진술 또 자신의 입장을 얘기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그런데 시점이 묘한데 청와대가 검찰의 입장을 반박했었거든요. 네. 감찰을 무마한 게 아니라 인사조처 결정을 한 것이다. 유재수 본인이 더 이상 조사에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사권이 네. 없는 민정에서 어떻게 수사를 더 하냐. 그래서 감찰을 진행할 수 없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바로 그 시점에 조국 전 장관을 불렀단 말이죠. 네. 시점이 묘합니다. 뭐 일각에서는 이게 검찰에서 뭐 청와대를 향한 메시지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좀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검찰과 청와대의 엇박자 신경전 앞으로 뭐 추미애 후보자가 장관을 취임한 다음에 더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해봅니다. 예. 조 전 장관이 아내 정경심 교수 관련 조사처럼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느냐 혹은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있느냐 이건 아직 알려지지 않은 거예요. 아직은 알 수가 없는데요.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이 뭐 언론을 통해서 얘기한 바로 따르면 아마 진술할 것 같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것 같다? 네. 네. 그 정경심 교수 사례와는 좀 다르니까 자신과 같이 근무했던 박형철 비서관과 그리고 백원우 비서관이 다 자신을 지목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왜 이 감찰이 중단이 됐고 어떤 연유가 있었는지 이걸 얘기할 것으로 좀 보이고요. 지금 사실 그 조국 전 장관에게 연락한 사람이 누구냐 뭐 이것까지 검찰이 계속 보고 있다. 예. 그러니까 윗선이 누구냐 이것까지 보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조 전 장관이 어떻게 해명하고 방어할지 이게 참 궁금한데 아직까지 예. 정확한 내용은 알려지지 예. 않고 있습니다. 지난번 정경심 교수 관련해서 조국 전 장관이 소환됐을 때는 검찰 조사 들어가자마자 바로 묵비권 행사하고 있다고 그렇습니다. 흘러나왔잖아요. 네. 이번엔 좀 그런 건 안 하고 있네요. 검찰에서. 네. 정경심 교수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기 때문에요. 그 상황에서 조 전 장관이 어떤 뭐 다른 얘기를 하게 되면 뭐 굳이 정경심 교수가 어떤 묵비권이랄까요? 진술 거부권을 포함해서 모든 혐의를 부인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국 전 장관이 정경심 교수 같은 그런 경우에는 재판정에 가서 따지겠다 이런 전략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가 방한했는데 한국에 오자마자 북한의 회동을 공식적으로 제안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에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을 만난 다음에 브리핑룸에서 약식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비건 대표는 북한 카운터파트를 호명하면서 우리는 여기에 있고 당신들은 우리를 어떻게 접촉할지 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접촉할지 안다 이 부분에 많은 관심이 쏠리는데요. 아마 판문점에서 만나는 것을 염두에 둔 셈법이다 예. 이렇게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운터파트를 얘기하지 않았지만 예. 사실상 최선이 외무성 제1부상을 겨냥했다 예.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는데 지난번 미 상원 외교위의 국무부 부장관 인준 청문회에서 북한에서 나와 협상해야 할 사람은 최선이 제1부상이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예. 이 북한이 새 계산법을 가져오라고 요구하며 자의적으로 설정한 협상의 연말 시한이 코앞으로 다가왔잖아요. 예. 여기에 대해서 서울에서 가까운 곳에 있지 않습니까? 예. 더 직접적인 대화 신호를 발신한 셈입니다. 그런데 예.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다음 일정이 일본이란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것도 모레입니까? 모레 일본으로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그럼 오늘 내일밖에 시간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에서 예. 응답을 해야 되는데요. 전문가들은 좀 갈리고 있습니다. 연말 끝까지 이제 가기 전에 마지막 기회다. 북미 대화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북한이 입장을 좀 바꿔서 나올 것이다라는 얘기하는 전문가들이 있고 아니다. 북한이 얘기한 것은 그 새 계산법 플러스 북한에게 어떤 조치를 해줄 건지 구체적인 네. 게 필요하기 때문에 비건 대표의 이 정도의 말로는 협상장이 나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런 거는 뭐 한라인을 통하든가 뭐 이렇게 해서 조용히 처리하는데 네.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했다. 이것은 뭔가 정치적 메시지가 있지 않을까. 우리는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다. 뭐 이런 겁니까?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내년 재선도 있고요. 네. 북한이 계속해서 ICBM 관련된 시험을 하는 것으로 보이잖아요. 예. 크리스마스 선물 얘기도 좀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어떻게 보면 대리인으로서 키맨 역할을 하고 있는 비건 대표가 직접적인 제안을 함으로써 전 세계 이목을 좀 집중시키고 북미 간의 대화가 이어지고 있고 조금 더 미국이 적극적으로 입장을 좀 바꿔가면서
노력하고 있다. 이거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비건 대표를 만났습니다. 어떤 얘기가 오갔을까요? 네, 오전 11시부터 35분간 청와대에서 비건 대표를 접견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한반도 비핵화의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비건 대표의 노력을 평가하면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지속을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 이렇게 청와대가 브리핑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 비건 대표는 대화 협상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구축이라는 역사적 과제를 이루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네, 수출 규제 얘기해 봅시다.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한일 국장급 정책 대회가 3년 만에 도쿄에서 열렸는데 지난번하고 분위기는 달라졌다. 네. 이런 보도가 나오던데 아직 알맹이는 없죠? 그렇습니다. 아직 정확한 협상 결과는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분위기가 달랐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난 7월 과장급 실무 회의 이때는 좀 살벌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7월 4일에 단행한 반도체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세 개 품목의 수출 규제 직후 같은 달 12일에 일본 경상성에서 열린 한일 통상 당국 간 과장급 실무 회의 이때는 창고처럼 보이는 곳에서 모여가지고 참 앉아서 맞이하고 그런 모습을 좀 보였는데 이건 좀 달랐다고 합니다. 일본 측 대표단이 회의 시작 6분 전에 입장해서 서서 한국 측 대표단을 기다렸고요. 수석 대표인 이다 부장은 잠시 회의실 밖에 서 있다가 한국 측 대표단 입장 직전에 회의실로 들어와서 한국 측을 맞이하는 모습을 보였고 회의장 입구에서 가볍게 웃으면서 악수도 하고 굿모닝이라는 짧은 인사도 주고받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분위기는 좀 좋은데 내용이 어떻게 될지 일본의 참 어떻게 보면 그동안 수출 규제를 자신들이 함으로 인해서 그동안 이번에 피해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이번 국장급 회의 시작 전에 있었던 이 모습만 봐도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 기대해 봅시다. 강경화 장관은 모태기 일본 외무상을 만났네요. 네, 그렇습니다. 외교부에 따르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어제 저녁에 아셈 아시아 유럽 정상회의 외교 장관 회의 만찬 계기로 모태기 도시미스 일본 외무상과 약 10분간 환담을 했는데요. 이 환담에서 강 장관은 도쿄 한일 수출 당국 정책 대화 개최를 환영하면서 이번 대화가 일본 수출 규제의 조속한 철회로 이뤄질 필요가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 강 장관과 모태기 외무상은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서 외교 당국 간 긴밀히 소통해 나간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라고 알려졌고요. 강 장관과 모태기 외무상은 아울러 오는 24일 중국 청두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의 이걸 계기로 한일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계속 조율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주 앞으로 다가왔잖아요. 한중일 정상회담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직 한일 정상회담이 언제 열릴지 확정되지 않았다. 네. 안 열리는 겁니까 혹시? 일단 아베 총리는 열릴 것이라고 먼저 말을 해버렸어요. 네, 일본에서 24일에 열릴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우리보다 먼저 얘기를 해서 좀 문제다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요. 외교 근래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열릴 가능성이 아직까지는 좀 커 보입니다. 네. 커 보이고요. 한일 정상회의를 통해서 그 수출 규제 문제를 해결해야 일본 입장에서는 아베 총리가 지금 지지율이 많이 떨어지고 많이 있거든요. 벚꽃 스캔들도 있고 해서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수출 규제 이런 부분들을 조금 해결해서 이를테면 한국의 관광객들을 좀 많이 유치하거나 아니면은 일본의 물건들을 그래도 좀 팔 수 있는 그런 환경까지는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일본 쪽에서도요. 그래서 한일 정상회의는 열릴 가능성이 아직까지는 커 보입니다. 날짜만 잡으면 된다. 이런 얘기도 들리긴 합니다만 아직 공식적인 발표는 나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양국 언론에서는 한일 정상회담이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했는데 확정될 때 날짜는 언제일지요. 좀 지켜보고요. 오늘 정부가 급작스럽게 또 부동산 대책을 내놨는데 크게 한 가지로 이야기하면은 대출을 더 조이겠다 이런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습니다. 다주택자는 집을 팔아라 이거 같은데 그렇게 되자 청와대 안에 있는 사람들도 다주택자들이 많다. 네, 그리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 상당한 부동산 시세 차익을 얻었다. 이런 비판이 나오니까 오늘 노영민 실장이 청와대 고위 공직자들의 솔선수범이 필요하다. 서울 강남 3구 투기 지역 투기 과열 지구에 두 채 이상 보유한 청와대 공직자들은 집을 다 팔아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공고를 했죠. 저는 이거 나쁘지 않다고 봐요. 이게 왜냐하면 자기들은 다 두 채 이상 가지고 있으면서 국민들에게 한 채 이상은 팔아라. 그리고 9억 이상 집은 살 때 20%만 LTV 해준다. 이건 좀 모순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노영민 실장이 오늘 6개월 내에 팔아라라고 권고를 했는데요. 얼마나 많은 청와대 이제 비서진들이 얘기를 들을지는 좀 봐야겠지만은 강력한 부동산 대책
그리고 청와대 비서실장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요. 예. 이 뭐 얘기를 좀 무시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초고강도 대책이고 좀 기습적인 대책 발표다라는 예. 전문가들의 분석이 있는데 어쨌든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매물이 늘면서 집값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우선은 좀 보고 있습니다. 예. 또 다주택자한테 6개월 동안이라는 퇴로를 열어줬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 그동안 많이 오른 그 집을 좀 팔지 않을까. 양도세도 완화를 시켜주기 때문에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또 이 분양가 상한제 이걸 또 거의 뭐 서울 전 지역으로 확대했기 때문에요. 이 시그널을 부동산 시장에 확실히 줄 수 있는 대책이 되지 않을까. 이런 예. 분석이 좀 다수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얼마 전 경실련에서 청와대 전현직 공직자 76명 중 아파트와 오피스텔 보유 현황을 신고한 65명의 부동산 가격 변동을 조사한 결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평균 3억 2천만 원이 늘었다. 이런 얘기를 해서 또 청와대에서는 그 전체를 일반화하면 안 된다. 또 이렇게 네. 반박해서 논란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것도 신경을 쓰고 이번에 이런 발표를 하지 않았나 싶은데 네, 지금 그렇습니다. 보니까 청와대에 다주택자가 11명 있네요. 네. 그러니까 강남 상부는 해당 지역에 두 채 이상 집을 보유한 대상자가 11명입니다. 예. 공고사항이니까 뭐 안 따로도 상관없습니다만 네. 비서실장이 이렇게 얘기했으면은 글쎄 굉장히 부담은 되겠네요. 그러니까 누가 팔았고 누가 안 팔았는지 이게 계속 추적이 되기 때문에요. 예. 왜냐하면 공직자 재산 신고하면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예. 만약에 계속 청와대에서 근무를 한다면 그리고 공직에 있는다면 이걸 안 따르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정우 기자 이야기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1부 순서 마치고요. 저는 뉴스 듣고 6시 10분에 3부로 찾아뵙겠습니다. 아 글쎄 안 들려 안 들려 들을 뉴스 없어 아무 뉴스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듣고 또 들어도 들을 뉴스 없어 만든 게 이프로야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단체관람 대관 하나에 단체관람 대관 하나에 생각 좀 해보죠 단체 관람 대관 하나 해주세요. 단체 관람 대관 하나 해주세요. 단체 관람 대관 하나 해주세요. 꼭 봐야 할 영화입니다만은 상인관이 없어서 감독이 저한테 부탁했는데 진짜 했습니다. 단체 관람 대관. 지난주 금요일 출연했던 다큐멘터리 영화 헤로니모 전호석 감독의 대관 도발에 제가 응답했습니다. 1년 동안 함께해 주신 뉴스 정면승부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크리스마스 영화 선물을 제가 쏘겠습니다. 12월 20일 금요일 오후 8시 상암 메가박스 한간을 여러분만을 위해서 전체 빌렸습니다. 상영될 영화는 당연히 헤로니모입니다. 20일 뉴스 정면승부 영화 파티에 함께하실 분들은 지금 샵 공구사업은 우물정 공구사업은 50원 유료 문자입니다. 신청해 주시면 선착순으로 마감해서 영화 티켓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인당 2매씩 보내드릴게요. 예, 지금 샵 공구사업원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날 전우석 감독도 참석합니다. 많이 참여 부탁드리고 자 국회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회 직 이외에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 국회법 제29조 겸직 금지 조항입니다. 2013년에 개정된 내용이죠. 이해관계가 충돌되는 일을 사전에 예방하자는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겨레가 국회 법사위원장인 자유한국당 여상규 의원이 겸직금지법 시행 이후에도 건설사로부터 법률 고문 급여를 받았다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여상규 의원 측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다. 해당 언론사와 기자에 대해서 강력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상황인데요. 한겨레는 무슨 근거로 기사를 쓴 건지 단독 취재한 한겨레신문 김한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일단 한겨레 보도 관련 여상규 의원 측 입장을 들어보고자 인터뷰 요청을 했는데 국회 일정을 어렵다는 답변을 보내왔고요. 성명서로 입장을 대신한다고 해서 조금 이따가 제가 성명서 반론은 예, 이야기해드리고 앞서 얘기했듯이 국회의원의 국무총리 또는 장관을 이외에 다른 직을 겸직할 수 없도록 돼 있는데 변호사, 의사, 교수, 뭐
고문 다 안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2013년 8월 개정된 국회법인데요. 29조에 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 직외에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 이 겸직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겸직 의원이 의원에 다른 직을 하면 안 된다. 이 요구는 사실 계속 있어 왔습니다. 수십 년 된 요구였는데요. 예. 그게 이제 경론 끝에 반영이 돼서 2013년 8월에 국회법이 개정이 됐고요. 그게 이제 1년 후인 2014년 8월에 이제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4년 8월 이후에는 국회의원은 국회의원 외에는 어떠한 다른 직업도 가질 수 없습니다. 예.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방송 나올 때도 출연료를 줘야 되나 뭐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네. 고민, 방송사 입장은 그런 게 영리 활동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예. 예. 그런데 국회 법사위원장인 자유한국당 여상규 의원이 겸직금지법 시행 이후 2014년 이후죠. 네네. 3부 토건으로부터 법률 고문 급여를 받았다. 이 내용이 이제 김한 기자가 취재한 내용인데 여상규 의원은 아니다. 급여 받지 않았다라고 했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여상규 의원 해명 먼저 말씀드리면 예. 자기는 이제 자신이 대표로 있던 법무법인이 받은 거지 자기가 받은 게 아니다. 이렇게 이제 해명을 한 겁니다. 아, 회사가 받았다. 네, 받은 게 그렇죠. 아니라. 네. 근데 저희가 이 삼부토건 내부 회계 자료, 품위서 그리고 급여 지급 명세서 같은 것들을 다 입수를 했는데요. 예. 여기에 보면 2019년 1월 달까지 그 여상규 의원이 법률 고문으로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삼부 내부 문서들에. 그러니까 문서에만 그런 게 아니라 급여 지급 명세 대장을 저희가 확인을 했는데요. 예. 2019년 1월까지는 여상규 의원한테 급여가 지급이 된 걸로 회계 처리가 되어 있고 예. 심지어 여 의원은 2019년 1월까지 3부 내부에 4번까지 갖고 있는 직원으로 사실상 이제 비상임 비상근 직원 성격으로 등재가 되어 있는 걸 확인을 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직원 대장에도 올라가 있고 네. 그러니까 회사가 아니고 개인 여상규로 받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여상규 의원도 2003년 처음에 그 본인과 삼부가 개인 자격으로 계약을 맺었다라는 것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2003년 11월에 여상규 의원과 삼부 측이 맺은 이제 여상규와 3부의 개인 계약으로 이 법률 고문이 유지가 됐던 건데요. 그런데 예. 여의원 측 해명은 이런 겁니다. 겸직금지법이 통과가 되고 2014년 2월 달에 내가 이제 한백을 휴직을 했고 2015년 12월 달에 사임을 했다. 한백에서 최종적으로.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전에 받은 거는 자기가 이제 겸직금지 이전이니까 받은 거지만 2015년 12월 이후에는 자기는 전혀 상관없다. 예. 뭐 이런 취지로 지금 해명을 하고 있는 건데 자, 이 해명은 몇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우선 그렇다면 여의원 본인이 국회의원이 영리활동도 할 수 없고 겸직도 금지되어 있는데 3부 쪽에 아, 나 이제 법률 고문을 할 수 없다 이렇게 통보를 했느냐 예. 이런 부분에서 여의원은 아, 그걸 왜 내가 하냐 이렇게 저희한테 설명을 했거든요. 그건 이제 회사에서 법무법인에서 알아서 할 일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자 이제 그 부분이 과연 그럴 수 있는 것인지 또 한 가지 여 의원이 만약에 사임을 한 것이라고 하면 법무법인과 3부 간에 맺은 계약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3부 쪽에는 그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됐고요. 예. 그러니까 여상규 의원은 일단은 2014년 2월자로 법무법인 한백의 휴직서를 제출했다. 그러니까 네. 법이 시행되고 나서는 내가 고문 직에 맞지 않겠다고 휴직서를 제출했고 2015년 12월 31일에 법무법인의 직원을 타인에게 양도하고 퇴사했다. 이것도 이제 기록이 나와 있다. 이런 거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그거는 좀 맞지 않는다는 지금 취재 그러니까 결과를. 그 날짜는 예. 맞는데요. 예. 그렇게 그 한백과의 관계를 정리한 것과 이 3부에서 법률 고문을 맺은 건 별도의 문제라는 거죠. 왜냐하면 3부와의 계약은 여상규 의원이 개인 신분으로 2003년부터 유지를 해왔던 것이고 본인이 겸직금지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자신이 대표 변호사로 있던 법무법인을 퇴사한 것과는 별개로 자기가 변호사 시절부터 맡아왔던 법률 고문을 맡아왔던 회사에 사임 의사를 통보를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는 여상규 의원이 조치를 하지 않았던 거거든요. 예. 그러는 사이에 3부에서는 계속 여상규 의원에게 법률 고문료가 지급이 되고 있었던 거죠. 그건 나는 모른다. 모르는 일이다 이러던데. 모르는 일이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예. 몇 가지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2019년 2월 달이 되어서야 3부가 통장을 교체합니다. 법률 고문에. 예. 그 얘기는 뭐냐면 여상규 의원이 2003년부터
오랫동안 받아왔던 통장이 겸직금지가 시행된 2014년 이후에도 무려 5년 가까이 2019년 1월까지 유지가 되다가 예. 2019년 2월달이 되어서야 그 통장이 바뀌거든요. 예. 그러면 이 통장의 뭐 지배력, 연속성상을 봤을 때 이 돈이 누구에게 지급된 것이냐 이 부분에서는 여상규 의원은 그건 법무법인의 통장일 뿐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만 그 법무법인이 뭐 그러니까 여상규 의원의 관계가 단순한 게 아니라 대표 변호사를 예. 맡았던 법무법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은 여상규 의원이 좀 더 책임감 있게 해명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여상규 의원은 이 보도는 진보 좌파 언론의 야당 의원 죽이기다. 명백한 허위사실이다. 이렇게 네. 했는데 법적 책임을 묻겠다. 네. 자신 있습니까? 네. 뭐 법적 책임을 뭐 당연히 여상규 의원이 물으면 저희는 저희가 어떤 경위로 취하했고 어떤 거를 통해서 보도했는지 밝히면 되는 문제라고 예.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언젠가부터 그 야당 의원들이 자신과 관련된 비리나 예. 이런 부분들이 의혹이 보도가 되면 이게 무슨 그 야당 의원 죽이기다 이렇게 김성태 의원도 그런 얘기했죠. 네, 그렇죠. 예. 저희가 보도를 했을 때 김성태 의원이 또 똑같은 말을 했었는데요. 정치 탄압이다, 공작이다. 그런데 네. 예. 전혀 이제 그렇지 않고요. 오히려 여 의원이 책임 있게 설명해야 되는 부분들을 설명을 안 하고 있는데. 저희가 3부 내부 문건만 확보한 게 아니라 3부가 굉장히 좀 경영이 부실화되면서 법정 관리를 받았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법정 관리를 받던 시절에 서울중앙지법 파산 6부에 인건비 조정 결정을 받았어요. 그게 예. 뭐냐면 야 법정 관리를 받고 있는 회사인데 너 인건비를 고정적으로 주고 있는 사람들 명단을 다 제출해봐. 예. 법원이 이렇게 요청을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삼부가 아 저희가 고정적으로 인건비를 주고 있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입니다. 이런 명단을 제출을 했어요. 예. 그래서 법원이 아, 이 사람은 하는 일에 비해서 인건비가 너무 많은 것 같으니까 좀 줄여라. 뭐 이런 식으로 조정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예. 삼부가 제출하고 법원이 결정한 삼부의 고정급 지급 대상자에 여상규 의원이 올라 있어요.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고문 상당력 촉탁 임원에 여상규 의원이 들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아까 국회법상의 겸직금지가 2014년 8월 달에 개정 시행이 됐다고 예. 말씀을 드렸는데 이 법원의 결정은 2015년 10월입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도 2015년 10월 달에 3부가 여상규 의원은 우리가 고정급을 지급하는 개인이다라고 법원에 자료를 제출했고 법원도 그것을 인지하고 이 부분에 대한 고정급여를 조정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린 적이 있다는 거죠. 예. 근데 지금 이 3부 토건 법률 고문 위촉 명단을 보면요. 여상규 의원만 있는 게 아니고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최교일 의원도 들어가 있는데 최교일 네. 의원은 2013년 7월부터 2016년 1월까지 급여를 받았으니까 네. 국회의원이 4월이 됐으니까 네. 뭐 겸직 금지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일 테고. 네, 그렇죠. 근데 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보통 다른 회사들도 이렇게 합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 법률 고문. 뭐 3부의 기업 규모나 당시 경영 상황을 봤을 때 굉장히 이례적인 명단인데요. 예. 저희가 이제 뭐 이미 신문에 명단을 다 보도를 했지만 이 명단들에 들어 그러니까 법률 고문을 맡았던 분들의 네 어떤 일을 했었나 검찰이나 법원에서를 예.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중앙지검장, 검찰총장, 대검 중수부장, 서울고검장, 서울고검장 뭐 이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검찰에서 가장 요직을 수행했던 이들 를 골라서 법률 고문으로 영입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예, 지금 여상규, 최교일, 김가경, 네. 김가경 검찰총장 출신이고 네네. 박영수 많이 네.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네. 이름 이건계 문광배 이상민 이런 분 이렇게 쟁쟁한 사람들이 이름 올라와 있어서 네 그렇죠 BBK 특검보를 하셨던 분도 있고 네. 지금 이제 국정농단 특별검사했던 분도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들 얘기를 해요 내부에서는 3부가 2000년대 초반 이후 그러니까 중반이 넘어서면서 경영권 분쟁이 시작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창업주 2세의 동생과 창업주 3세 간에 이제 그 작은 아버지와 조카 간의 경영 분쟁이 발생을 하는데요 이 경영 문제가 발생을 할 때 서로가 서초동의 전관들한테 보험 들듯이 법률 고문을 영입을 하거나 소송을 맡겼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금액적으로 보면 크진 않지만 그래서 뭐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삼부 내부에서는 사주일가가 용돈 주듯이 전관들한테 고문료를 지급했다. 그리고 예. 실제 이들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지금 삼부 내부에서는 증언을 하고 있고 삼부 내부 증언자들은 그러면은 그 고문료라고 해놓고 매달 받아가는 게 용돈조였다 이렇게 증언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적게는 30만 원에서 많게는 월 500만 원까지 네, 받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증언들이 나왔다는 것이고 또 당시 증언을 보면은 임금 체불 등 어려움을 회사가 겪었었는데
또 하청업체 및 돈을 지급하지 않아서 하청업체 떨어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원들 월급을 못 줄 정도로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굉장히 화려한 법률 고문단을 운영하면서 이들에게 월 30에서 500을 줬다. 네. 좀 이상하네요. 네, 이 삼부가 부실 PF가 1조 원이 넘었던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경영 상태가 안 좋았던 회사고요. 말씀하신 대로 임금 지급을 못한다든지 하청 대금을 못 쳐서 그 하청업체들이 망한 이런 사례들도 굉장히 여러 건 있는 회사인데 그 기간 중에 이 서초동의 전관들에게 삼부가 그야말로 이게 이제 개개인한테는 뭐 작게는 몇십만 원에서 많게는 500만 원까지지만 이걸 합치면 금액이 꽤 커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금액들을 그냥 다 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원들은 뭐라고 얘기 법무 관련된 일을 오래 온 직원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삼부의 경영진들이 자신들이 무슨 잘못을 저지르더라도 이 서초동의 전관들이 자신들을 구원해 줄 거다. 예. 이런 믿음을 갖고 있었다. 예. 그래서 정말 보험 드듯이. 그래서 실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삼부가 경영이 어려워져서 법률 고문을 더 추가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했냐면 이 그나마 경영 사정이 나은 자회사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삼부가 갖고 있었던 자회사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그 역삼동에 있었던 르네상스 호텔이거든요. 예, 이런 르네상스 호텔에 왜 전 그 중앙지검장 출신 법률 고문이 필요하겠습니까? 근데 그런 자회사로 돌려서 법률 고문료를 지급하는 이런 편법까지 쓰면서 십수명의 법률 고문단을 운영을 해왔던 거죠. 최규열 의원 측 입장은 들어봤습니까 혹시? 뭐 최규열 의원은 당시에 이 고문료를 받은 게 불법은 아니기 때문에 예, 예.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기사에도 넣는데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 3개월 전에 이 법률 고문을 그만 사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보면 이게 최소한 아 전관들이 별다른 일도 하지 않고 기업의 돈을 그냥 너무 쉽게 버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은 가능하지만 어떤 법적인 절차 그리고 자신이 직업적으로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는 지켜왔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여상규 같은 경우에는 국회 법사위원장입니다. 그러니까 예. 모든 이해충돌에서 가장 첨예한 자리인데 그런데 자기가 법률 고문을 맡고 있던 거를 자기가 사임할 일이 아니고 법무법인이 사임했으니까 알아서 할 일이다 이렇게 해명하는 건 책임 있는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런데 이런 일이 뭐 솔직히 비일비재하게 좀 일어나지 않습니까? 네. 법률 고문 자문 이런 역할을 맡아가지고 실제로는 어떠한 이 구체적 일을 하지 않는데 용돈적으로 받는다. 네. 쉬쉬하면서 여러 건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몇몇 기업들이 뭐 그 서울중앙지검에 마르지 않는 스폰서다. 뭐 특수부에 마르지 않는 셈이다. 이런 이제 그 전원들이 떠다닐 정도로 그 송사를 많이 겪는 어떤 기업들이 이렇게 이제 서초동의 전관들에게 줄을 대는 이런 형태로 해온 게 이제 저희가 그 검찰들이 전관 여부 또 스폰서 이런 거에서 많이 목격해왔던 건데요. 저희도 이제 그 부분에 주목을 하고 있는 겁니다. 3부는 오랫동안 경영부실을 겪어왔고 많은 노동자나 하청업체들이 거리로 내몰렸는데 그런 기업에서 꽃감 빼먹듯이 전관들이 아, 뭐, 이거 금액도 별로 안 크고, 뭐, 법률 고문이니까 별 문제 없지 않겠어? 이런 형태로 이제 돈을 받아가는 이런 행태. 이게, 말하자면 우리가 여전히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있는 전관 예우의 문화를 만들고 있는 건 아닌지, 뭐, 그런 부분에서 주목해서 취재를 했습니다. 예. 국회의원 겸직 금지뿐만이 아니고, 2016년 9월부터는 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이죠. 공직자 등의 금품 수수를 금지하고 있고, 식사도 뭐,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추가 확인 필요해 보이겠습니다만은 혹시 이게 청탁금지법 위반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 네. 그 저희가 이제 취재 자문을 구했던 변호사들은 청탁금지법과 정치자금법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돈을 수수해 왔다라는 예, 점에서 예. 그 부분의 돈의 성격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청탁금지법과 정치자금법이 모두 혐의가 이제 두고 수사를 열어가야 된다 이런 이제 의견들을 줬는데요. 특히 국회의원이 현직을 유지하면서 법률 고문을 맡고 자기 이름으로 사본까지 되고 있고 이런 형태 지금 굉장히 이례적이기 때문에 이 돈의 최종 수령처가 어디인지를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다른 의원들도 뭐 추가 취재하는 거 있습니까? 저희가 이런 형태의 전관들이 뭐 사실 이제 민간 기업의 법률 고문을 맡는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거의 모니터링이나 스크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어렵죠. 예, 그 네.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300만 원씩 받는 법률 고문을 내가 5개 기업 하고 있다라고 어허. 하면 1,500만 원, 월 1,500만 원이 예. 그냥 생기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런 형태의 비용들은 어떤 식으로 세무 처리가 되는 거고 과연 그 돈을 지급받으면서 이 전관들은 무엇을 하는 것인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지금 더 확대해서 문제를 들여다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 취재가 있으면 저희한테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김한 기자 이야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3부 수도 마치고요. 4부 여론조사 분석 시간 갖기로 해봅니다.
뉴스 신동. 이 작가와 함께하는 비포장 뉴스 해하. 뉴스 정면 승부. 여론조사를 통해 민심을 읽어보는 시간, 민심은 숫자다 시간입니다. 오늘도 오피니언 라이브 윤희용 여론분석센터장, 리얼미터 권순정 조사분석본부장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대통령 국정수행평가가 부정보다 긍정이 더 많아졌다라는 보도가 나왔던데 일단 대통령 지지율도 살펴봅시다. 네, 조사 기간은 지난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조사를 했고요. 19세 이상 유권자 2,514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무유선 이미 걸기 전화면접 자동응답 혼용으로 했고요.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2.0%이고요. 자세한 조사 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조사 결과를 보면 긍정평가가 49.3%가 나왔습니다. 이게 조국 전 장관이 사퇴한 게 10월 2주차였는데 그 직전 주로 대비를 하면 한 8%포인트 정도가 오른 거고요. 네. 그리고 지난주 일간을 보면은 닷새 동안 연달아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에는 50.4%가 나왔고요. 전반적으로 상승세가 분명해 보이고요. 부정평가는 46.9%로 4개월 만에 긍정평가가 비록 오차범위 내이긴 하지만 앞섰습니다. 예. 근데 지금 검찰이 유재수, 김기현 건 조사를 하면서 조국 장관보다 더 뒷배가 있다. 그래서 청와대를 겨냥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많이 했단 말이죠. 예. 그러면은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올랐을까? 많은 분들이 그런 이제 의문을 제기하시더라고요. 예. 예. 이런 이제 초대형 악재가 지금 청와대에 몰리고 있는데 대통령 국정수행평가에 긍정평가 비율이 상승했다라고 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느냐라고 하는 지적들이 있는데요. 일단은 이제 그 문제 전에 먼저 대비 효과가 일단 있는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예. 전통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에서 대통령 국정을 평가할 때 국회와 대비돼서 평가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가 어떤 민생을 외면하는 모양새 또는 제대로 이제 정치를 하지 못하는 모양새를 보일 때 그런 이제 반사적 측면에서의 대통령이라든가 청와대 정부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상대적으로 평가하는 경향들이 일단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예. 방금 이제 말씀하신 이제 그런 청와대 관련 인사들 또 전직 인사들 관련한 이제 의혹들이 사실은 지금 넘쳐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이것이 여권 지지층, 그러니까 여권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에는 그다지 타격을 주지 않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검찰에 대한 여권 성향층의 불신과 불만이 매우 크기 때문에 지금 나오고 있는 사건들은 검찰 발로 제기되고 있는 이슈들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많은 경우에는 사실은 영향을 받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여권 지지층들이 검찰 자체에 대한 이제 의문들을 부정적 시각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검찰 발로 이렇게 나타난 이런 악재들에 대해서 쉽게 수용하지 않고 지금 약간 방어적 태세를 취하는 측면도 이렇게 대통령 평가 악재로 영향받지 않는데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꼭 하나 짚어야 될 게 있습니다. 일단은 미디어 커버리지가 가장 큽니다. 사실상. 예. 지금 우리는 주말 이틀을 경험한 머릿속에 어떤 보도를 지금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예. 주말을 보면은 사실 하명 수사라든지 감찰 수사라든지 대북 이슈 이런 부분에 상당히 보도량이 넘쳐났어요. 그런데 시계를 지난주 월요일부터 돌려보면은 예산안 처리라든지 민식이법 처리 민생법안이라든지 패스트트랙 논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미디어 커버리지가 상당히 채워져 있었습니다. 예. 금요일 정도까지 대부분.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런 어떤 청와대의 어떤 부정적인 이슈와 관련된 부분들이 계속 살아있긴 했지만 지난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미디어 커버리지 그 자체는 패스트트랙 그리고 예산안 통과 민생법안 이 부분들 그리고 우리 조사에서도 일부 나왔는데 현안조사에서 책임론 그러니까 그 국회 대들하게 된 책임론 조사가 있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최근에 조사했거든요. 한국당이 더 많았어요. 그래서 예. 그런 부분들이 이제 크지 않나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유재수 김기현 건 악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식이법이라든가 예산안 통과라든가 민생법안에서 자유한국당이 약속을 어긴 것 네. 이런 것들이 오히려 자유한국당은 오히려 악재가 더 돼버렸다.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몇 번 얘기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지금 과연 제대로 하고 있느냐. 정부적 네. 판단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반사이익을 네. 못 얻고 있다 이런 얘기. 그대로 지금 적용됐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지난주까지는. 예. 이게 보면 이제 내부적으로는 뭐 지금 이제 여러 가지 한국당에서 이제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잖아요. 뭐 규탄대회도 하고 뭐 본청 앞에서 농성도 하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이제
한국당에는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또는 내부적으로는 긍정적 효과가 분명히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당내의 내부의 반발이라든가 갈등이라든가 또는 지도부에 대한 뭐 이렇게 공세 내부에서 이런 것들은 이제 잠잠해지게 만들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런 점에서는 뭐 긍정적인 내부의 이제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을 텐데 말씀하신 대로 한국당이 최근에 강경한 대응을 하면 할수록 한국당의 정당 지지율은 정체되거나 좀 낮아지는 흐름들을 계속해서 보여왔다는 점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한국당의 강경한 태도는 내부의 어쨌든 혼란을 줄이는 데는 긍정적일 수 있겠지만 역시 당의 지지세를 확장하는 데 있어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지금 최근의 지표들이 꾸준히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당의 최근에 이제 이런 전략들에 대해서는 선거를 앞두고 좀 고민을 해봐야 될 때가 있고 필요한 시기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바른미래당 탈당파들이 어쨌든 새로운 정당을 만들고 있다는 점에서 보수에서의 또 이탈 요인들이 추가된다는 점이 있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좀 더 전략적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한 뎁스 더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기본적으로 각 정치 세력들의 행위에 대한 부분들은 그 당시의 정치 전국의 맥락과 함께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난 주말 접어들고 월요일까지 사실상 4 플러스 1 내에서의 연동률제 제도를 둘러싸고 상당히 파열음을 내고 있습니다. 그 이 과정 속에서 사실상 지금 이 4 플러스 1을 자유한국당에서는 독재 카르텔이라고 칭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나 이권 카르텔이라고 하는 어떤 그 프레임 자체가 그러나 내부 어떤 4 플러스 1 논란이 확대되는 과정 속에서 그 프레임 자체가 지금 확대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전반적으로 패스트트랙에 대한 책임론 이 자체가 한국당을 괴롭지만 주말 지나면서 대북 이슈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감찰 무마라든지 그런 부분 다시 나오는 과정 속에서 한국당의 주말에 어떤 강경 투쟁이라든지 지금 이 부분들 같은 경우 또 다르게 지지율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당 지지도 볼까요? 민주당은 41.2%, 1.2%포인트 올랐고 자유한국당은 1.9%포인트가 떨어져서 30%대가 붕괴되면서 29.5%를 기록했다. 이거 어떻게 봐야 할까요? 예, 3개월여 만에 20%대 떨어진 거죠. 이것도 역시 이제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단은 이제 한국당 책임론 이 부분들이 지난주까지 불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들이 좀 이탈 요인이 있었고 근데 그런 부분이 가장 크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산안 처리 과정이라든지 민시법 어떤 그렇죠. 그런 부분이라든지, 네. 지난번 보면 이제 필리버스터를 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국민들에게는 아, 지금 민생 법안들 통과시켜야 되고 예산안 통과시켜야 되는데 필리버스터로 하지 않겠다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대중들이 이해를 하다 보니까 예. 한국당에 대해서는 이제 부정적인 타격이 있었다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난주의 지지율을 지금 오늘 소개해 드린 것이고 그 주말 지나면서 전국이 상당히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좀 다른 양상을 볼 가능성도 있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은 자유한국당 당원과 지지자들이 국회 진입을 시도하면서 경찰과 충돌했고 또 본회의가 무산됐고 극한 대립 이게 과연 어느 당에 도움이 될 것인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두 가지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자체로 보수층의 결집을 유도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광화문 집회처럼 그 행위 그 자체가 중도층이라든지 합리적 중도층이라든지 진보층은 보다 정부 여권으로 이제 결집할 가능성을 또 있지만 그 자체로 또 보수층의 자유한국당 결집의 여지도 있다. 고 보고요. 네. 그래요. 지금 정당 지지율만 놓고 보면 민주당이 굉장히 좀 앞서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런 분위기고 이 상태로 선거가 치러지면 자유한국당이 불리할 수밖에 없는데 선거법이 바뀌면은 더 불리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고요. 자유한국당은. 네. 예. 그래서 선거법 제도를 바뀌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 같은데 4 플러스 1이 오늘도 삐걱거렸습니다. 결국은 본회의 열고 패스트트랙 법안을 상정한다는 계획이었는데 4 플러스 1 조차도 여기서도 다들이를 못 냈기 때문에 상정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연동형 캡 석패율제 이게 쟁점이다. 그런데 일반 우리 청취자 들었을 때는 연동형은 뭐 이제는 좀 어느 정도 알겠는데 여기다 캡 씌우는 거는 뭐고 석패율제는 뭐냐. 너무 어려운데 쉽게 말하면은 250, 50에서 50석
전체로 50% 이제 연동률을 한다는 건데 예. 캡은 50석 안에서 한 30석 정도만 연동률을 적용을 하고 나머지 20석은 우리 이제 정당 투표를 하지 않습니까? 그 예. 비율로 배분하자는 거죠. 지난번 네. 했던 것처럼 그대로 한다 나머지는. 맞습니다만 예. 근데 이렇게 이제 연동 캡을 씌워서 연동률을 적용시키는 것을 제한해 버리면은 예. 전체적인 연동률 자체가 떨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예, 그거 당연히 그렇겠죠. 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석패월제는 뭐 아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지역구 선거 있고 비례 선거 있잖아요. 지역구 선거에서 낙선된 후보들이 있을 텐데 그 중에서 가장 높은 득표율로 떨어진 후보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예. 그러면 각 권역별로 나눠서 지금 이제 애초 안에는 이제 6개 권역으로 나눠서 2명씩 총 이제 12명에게 TO를 줬었는데 그 사람에게 아깝게 떨어진 지역에서 그렇지만 지역주의 타파를 위해서 노력했다는 점을 감안해서 그 사람한테 이제 비례 의석을 주는 것이거든요. 당선을 주는 것인데 그래서 지역주의 완화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 이 석패율제는 많이 논의가 되어 왔던 것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어쨌든 민주당에서 이 4+1 협의체에서 이 석패율제가 군소 정당들의 중진들이 자기가 비례에도 놓고 지역구도 나가서 다시 살아나기 부활하기 위해서 악용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해서 민주당에서 반대하는 안을 최근에 내놓으면서 지금 4+1 협의체가 덜컹거리고 있는 상황이죠. 예.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텐데. 네. 그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연동형 50%로 250대 50으로 통과가 되면 비례대표형 위성정당이 난립할 것이다. 3%만 얻으면 거의 막 한석 두석 나오니까요. 일단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이런 경우죠. 연동형제를 적용하게 되면 거대 정당, 그러니까 한국당 또는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비례에서 몇 석 못 얻게 그렇죠. 될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 정당의 얻은 득표수에 맞춰서 지역구에서 이미 뿔로 차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나머지 정당들이 나눠 갖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거대 정당들은 이런 연동형제를 도입하게 되면 손해 가능성이 이제 훨씬 더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한국당이나 또는 민주당 뭐 거대 정당에서 그러면 별도로 자기들과 가까운 위성 정당 이름을 아주 유사하게 만들어서 비례에서도 그 정당을 뽑게 그러니까. 하는 것을 하려고 한다는 이제 여의도 뒷얘기들이 지금 있는데 이것을 사실은 쉽게 내놓기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역풍을 받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굉장한 이제 꼼수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 논란들은 앞으로 계속 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게 참 쉽지만은 않은 그런 작업이다. 네. 그러면 이제 아까 참 예. 석패율제 잠깐 얘기하면서 민주당이 왜 반대하는가 이제 이런 측면이 있는데 이제 그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런 이제 군소 정당들의 중진들이 자기 부활하기 위해서 악용될 수도 소지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명분을 내세우긴 했습니다만은 또 뒷부분 배경을 좀 자세히 보게 되면 만약에 이거 석패율제를 하게 되면 정의당 등에서 가령 후보들을 많이 낼 수가 있어요 지역에. 지금까지는 사실은 유력한 후보들만 많이 내고 안 내는 지역들도 많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지역구 득표 활동을 매우 열심히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지금 이제 그것이 당선에 기여를 하게 되는 것이니까 민주당 등의 민주당에게는 상당히 피해가 발생할 더 커질 수도 있다는 점 예. 그런 것 때문에 뭐 반대한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4+1이 비극대자 선거법 원안 상정 급부상된다. 한국당도 원안 상정 시에는 무기명 표결 참여를 검토하겠다. 그렇게 했는데 네. 어떻게 될지 좀 더 두고 보고요. 현안 조사 좀 살펴보죠. 네. 지금 김진표 총리로는 한물 같고 그리고 이제 정세균 국무총리 임명 논의 지금 나오고 있는데 먼저 조사 결과를 알려드리면은 예. 찬성이 48%, 정세균 국무총리 임명 조사입니까? 네, 반대가 36%. 그러니까 한 이전 김진표 응답자 전체에서는 김진표 조사에 비해서 찬성이 한 6-7% 정도 포인트 정도 더 높게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 재밌는 것은 세부 계층별로 보면 상당히 재밌습니다. 이제 김진표 조사에서는 민주당 지지층 그리고 진보층, 핵심 지지층, 정보권에서 핵심 중인 3, 40대에서도 찬성률이 많이 나와봤자 40%대. 예. 그리고 3, 40%대에서는 30%대가 많이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민주당 지지층, 그러니까 진보층에 확 끌어다니지 못했다는 예. 거예요. 기본적으로 개혁성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이제 많이 딸린다고 인식을 한 것 같은데 반면 정세균 이 조사에서는 기존의 현재 적정 현안의 진보 보수의 갈림처럼 진보층이라든지 민주당 지지층의 70% 이상의 지지를 확보를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세대별이라든지 호남이라든지 완전히 그 김진표 조사와는 달리 상당히 높게 나왔습니다. 예.
김진표 의원이 민주당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지지층에서 김진표 국무총리 임명에 대해 반대 여론이 높았다. 제법 있었던 것인데 김진표 뭐 의원 측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기분이 상할 수도 있는 이제 조사 결과일 것 같아요. 그리고 왜냐하면 정세균 이제 전 의장 정세균 의원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중도 진보적 성향이 매우 뚜렷한 인물이라고 알려져 있지는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중도적 성향이 강한 인물이긴 한데 물론 이제 정세균 전 의장도 그 기업가 출신이긴 하지만 그 기업 경제 이미지가 많았던 건 아니에요. 민주당에서 이제 경제 관련한 것들은 김진표 의원이 사실은 이제 많이 주도를 해왔거든요. 역대 대선 등에서. 그러다 보니까 경제 분야에서 어쨌든 약간 이제 보수적 성향의 정책들 또는 중도적 성향의 정책들을 이제 많이 대표적으로 나서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이제 진보적 이미지가 약화된 것이 김진표 의원이 훨씬 더 컸던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총리 지명과 관련해서 이제 진보 성향이 강한 유권자들이 이렇게 좀 반대 의견을 내는 효과가 이제 나타났다고 할 수 있겠고 상대적으로 경제 분야에서 뭐 기업인 출신이지만 경제 분야 이미지가 강하지 않았던 이제 정세균 총리는 전 의장 같은 경우는 뭐 민주당이라든가 진보층에서 더 오히려 이제 찬성 의견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는 이런 결과를 불러온 것 같습니다. 김진표 의원은 무엇보다도 종교인 가세가 컸던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네, 이것도 조사 결과 불러드려야 되죠. 예. 상당히 강화됐던 것 같은데 아까 소개해드린 그 김진표 의원 조사는 지난주 화요일에 오마이뉴스 조사를 실시했고요. 이번 조사는 지난주 13일에 조사 했습니다.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 504명을 대상으로 했고요. 무선 유선 이미 걸기 전화면접 자동도 혼합을 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4.4%. 역시 조사 개요한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 또는 리얼미터 홈페이지에서 보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무총리 후보자에 관해서 여론조사한 적이 있었나요? 이전에도 많이 했습니다. 있었습니다. 예, 이낙연 총리 할 때도 했어요. 통상은 이제 논란이 있는 경우에 네. 과거에 뭐 김대중 정부에서도 뭐 장상 전 지명자라든가 이렇게 논란이 있는 국면에서는 뭐 전 김창국 후보인가요? 또 문창국. 예, 네. 그때도 이제 문창국 후보도 네. 하고요. 논란이 국면이 길어지게 되면 조사들이 있었는데 지금같이 이제 갓 거론됐는데 이렇게 하는 경우들은 사실은 약간 예. 특별한 예. 케이스라고 할 수 예. 있겠네요. 예. 지금 여론조사도 하고 하는 이유는 그만큼 지금 임명이 오랫동안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또 네. 아직 현직 총리가 자신이 있습니다. 공석이 아니에요.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 곧 예, 이낙연 총리가 선거의 목적이랄까 예. 그런 부분들은 이제 움직이는 어떤 움직임도 있기 예. 때문에 그런데 네. 김진표 총리 카드를 청와대에서 검토했다고 하는 이야기는 결국은 총리 인준을 대비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다른 장관하고 달리 국무총리는 국회에서 인준을 하지 안 해주면 총리를 못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런데 네. 선거를 코앞에 두고 국무총리가 공석이다. 인준을 해주지 않는다. 그럼 선거에도 악영향을 미칠까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김진표 카드면은 자유한국당에서 인준을 해주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이 들어요.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도 찬성을 했었고요. 예. 그런데 지지 기반에서 약간 네. 이제, 제약된 모습, 의견들이 나오게 되면서 약간 네. 이제 악재에 걸리는 오히려 총선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지 않았나 싶어요. 예. 네. 정세균 총리 카드는 일단은 보통은 국회의장 출신이면 다음에 이제 국회의원을 하진 않습니까? 넘버 2인데 국무총리는 넘버 5예요. 예. 그래서 그거 가지고 지금 네.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걸 뭐 추미애 장관 후보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여당 대표했다가 어떻게 법무장관으로 가냐 이런 게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사실 뭐 삼권 분립 체계가 명확히 나눠진 이제 나라에서는 사실은 있기 사실 힘든 일이죠. 예. 서로 이제 상호 견제를 해야 될 대상이 자기 팀으로 다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삼권 분립 체계를 사실은 훼손한다는 공격이 충분히 가능하긴 한데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어쨌든 국회의원들이 뭐 장관하고 총리하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사실은 이제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사실 약하게 정치권에서는 받아들여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권순정 본부장이 아까 이번 주 초는 약간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예. 그런데 분위기가 많이 전국이 예. 주말 지나면서 전국이 상당히 많이 바뀌었어요. 4 플러스 1 이 내부 파열음 자체가 자유한국당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독재 카르텔 이 프레임이라는 논거 주장들의 여론의 어떤 호응들이랄까 그런 분위기를 타는 부분들에 상당히 그 맥락이 되고 있다고 봐요. 예. 네. 그런데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가 오늘 와서 북한에 이야기를 하자. 한번 해보자라고 했단 말이죠. 만일 북한이 저 제의에 응한다면 그래서 북미대화죠. 북미대화가 다시 시작된다면은 그건 또, 정부 여당에 호기로 작용하지 않겠어요? 작용할 수 있죠. 근데 지금, 네. 아니요. 말씀하세요. 지금 공개적으로 말했단 말이죠. 예.
공개적으로 왔다고 한다면 비선이라든지 이미 얘기된 건 없다는 거예요. 예. 가능성의 측면에서 봤을 때 공개적으로 열려있다 하자라고 했다는 것은 오히려 가능성이 낮은 것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예. 한중일 정상회담은 어떻습니까? 마찬가지로 대통령이 순방하거나 또 강대국들 특히 4강대국들 그건 무조건 플러스 요인입니다. 다만 올라가죠. 미디어 예. 커버리지가 어느 정도 우리 한국에서 언론 지형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받쳐주느냐에 따라서 다르다고 생각해요. 권순정 본부장이 지난주부터 계속 미디어 커버리지를 얘기하는데 결국 네. 여론은 미디어에서 움직이는 겁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둘이 그 개별적으로 만나서 얘기하면서 영향을 받아서 결정하는 태도를 결정하는 게 요즘 시대 누가 있습니까? 거의 미디어를 통해서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자연스럽게 태도를 형성하는 거거든요. 네. 예. 그만큼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 다시 한번 드리면서 두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들어주시는 분들 감사합니다.